알수없는증상으로위중한소년곧눈에이상증상을보이며의식을잃어버립니다여느때와같이닥터하우스는연구원들을모아놓고소년의병명을진단하고자하는데요중독현상이나 MS 와같은다양한병명들이거론되지만하우스와연구원들은이병명들이아이의증상과맞지않음을서로증명하는열띤토론을벌입니다마지막으로나온의견은종양그것도미세종양입니다연구원들사이에서더이상반론을제시할수없자결국소년의눈을제거해야하는극단적인결론을내리게됩니다생각에잠긴하우스아무래도미세종양이라는결론에납득하기어려운표정입니다그리고뭔가를깨달은하우스는급히수술을중단하고자소년에게달려갑니다소년에게달려간하우스소년의눈을들여다봅니다그리고발견한벌레마침내모든퍼즐이맞춰집니다하우스는아프기전에소년이모래를먹었고그안에서기생충같은벌레가소년의몸으로들어가서이상증상을일으켰다는것을설명합니다오늘도하우스는뛰어난진단능력으로한소년의생명을살렸습니다안녕하세요토크앤토크언어치료배우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언어치료사우정수입니다오늘은언어지연이나장애진단또치료에서굉장히중요한 differential diagnosis 라고해서감별진단또 evidence based practice 라고해서증거기반의치료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앞에제가좋아하는닥터하우스란미드에서닥터하우스가희귀병을가진환자의병명을찾기위해서여러가지유사병들의이름을써놓고또그의연구원들과함께치료법을하나씩적용해보면서그의희귀병을찾고또그에맞는치료법을찾아나가는방법들이나왔는데요저는이과정이언어치료에서감별진단을하고증거기반의치료를하는과정하고굉장히유사하기때문에이미드를굉장히좋아했었습니다많은분들이언어진단과치료에서이렇게감별진단을하고또증거기반의치료를하고있다는사실에대해서잘모르시고또언어치료실가거나또초보언어치료사들께서는이러한개념이왜중요한지혹시간과하실수도있는데요사실감별진단과증거기반의치료라는두가지개념은언어치료가의학적이고과학적이고또전문적인접근을할때에굉장히중요한개념입니다물론사람의언어를치료한다는것이마치어떤증상이있을때약을주입해서어떤효과를얻어내는것과는조금더복잡한과정들이있기때문에완전히일치하지는않지만정확하게진단을하고그에맞는치료법을일정기간시행을했다면또공통적으로어떤성과들을얻을수있는부분도언어치료에많이존재합니다그래서임상현장에서저는좀더정확한진단과그에맞는치료법들이이루어져서언어치료가정말과학적이고또전문적이고의료적인치료라는것을사람들이많이인식하시고언어치료에대한개념을좀많이바꾸셨으면하는마음에서오늘영상을준비했습니다 Differential Diagnosis, 감별진단이라는것은임상적으로유사한병명이나증상들중에서특정병명이나증세를구별해가는과정입니다손상정도와장애와같은정보들을모은다음에특정한진단을내리기위해이정보를어떻게해석해가느냐의과정이라고할수있습니다하지만여기서잊지말아야될것은언어치료사로서중요한것은의학적인진단을내리는것이아니라언어및말에관한진단명을내리는것입니다예를들어서구개파열을가진아동이치료실을방문한다면저는같은구개파열이라할지라도이아동이공명쪽에더문제가있는지아니면발음쪽에더문제가있는지혹은이로인해서표현언어지체가오지는않았는지를살펴보아야하고요같은자폐스펙트럼아동이라할지라도화형언어에문제가더있는지좋은문제를동반했는지혹은문법이나구문에문제가있는지등을살펴보아서의학적인진단명외에말언어에관한진단을내리는것이제가해야될역할입니다그렇다면이러한감별진단이왜중요할까요첫번째로는말언어적인진단을어떻게내리느냐에따라치료접근법자체가완전히달라질수있기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언어치료사가
말 언어적인 진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조음 장애와 아동 말 실행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아시아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조음 지연이나 장애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것 같이 발음이 좀 좋지 않은 아동이 갖고 있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아동들은 음운 체계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조음 지연이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이 가능한 오류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타과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사자 또한 타자라고 해서 비슷한 유형의 오류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아동 말실행증이라는 것은 조음 기관을 프로그래밍하고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요. 그 특징이 비일관적이고 예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사과는 어느 정도는 발음할 수 있지만 사자의 경우는 전혀 발음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늘 사과를 말했는데 갑자기 조금 후에는 사과를 전혀 말할 수 없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로핑이라고 해서 모색을 하는 것인데요. 말을 하기 전에 머뭇거리면서 혀와 입 등의 조음 기관을 움직여 보이는 증상입니다. 먹어! 다시 한 번. 먹어! 이처럼 조음 지연이나 장애가 아동 말실행증하고 발음에 문제를 보인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 과정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감별해서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아동 말실행증을 가진 아동이 그냥 조음 장애로 분류돼서 잘못 치료가 돼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감별 진단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단명이 같고 언어 수준이 비슷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언어 지연의 원인, 개인적인 특성, 성향, 그리고 아동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연이나 라임의 비디오를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두 아동이 완전히 동일한 과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서로 다른 과제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동일한 과제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언어 지연의 원인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단서를 얼마나 반복할지 어떤 점을 강조할지 등 구체적인 치료에 관한 내용들은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감별 진단에서는 말 언어적인 특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그에 꼭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한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별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개별 언어 치료라는 것이 마치 공교육처럼 일정한 커리큘럼 안에 서로 다른 수준의 아이들을 넣고 동일하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 치료라는 것은 언어 지연의 원인, 또 이 아이의 약점, 강점, 또 성향 등을 파악해서 정말 그 아이에게 커스터마이즈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때 효과가 발휘되고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감별 진단 단계에서 진단 자체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는다면 언어 치료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없고 그 치료 효과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vidence-based practice, 증거 기반의 치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임상가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반이 과학적이고 우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문들이 그 학문의 발전함에 따라 이론과 실제가 점점 괴리감을 보여서 나중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공부하는 언어병리학은 아직까지는 이론이나 에비던스가 실제의 80% 이상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 있다 보면은 오랫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정한 기술이나 노하우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게 이론이나 에피던스하고 전혀 다르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배워온 학문을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제가 자주 쓰는 기법 중에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모델링 해줌으로써 아이가 빨리 단어를
외우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제가 배웠던 작업 기억이나 의문 처리 과정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가 빨리빨리 단어를 생각하고 인출하고 저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잘라. 재작년에 제가 온라인 강의로 미국의 아스퍼거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버벌 프롬프트라고 해서 질문을 하고 즉시 그 답을 제시해서 모방시키고 점차 이것을 소거하면서 혼자 대답하기를 유도한다라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쓰는 기법하고 거의 유사해서 들으면서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면서 혹시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가 오히려 이 강의를 듣고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리 임상 경력에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또 이론들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몇백 년간을 쌓아온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뒤집어 버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1세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발명이 바로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발명조차도 그 전에 대형 컴퓨터가 있었고 거기서 퍼스널라이즈된 컴퓨터가 나왔고 그 전에 또 누군가가 전화기를 발명했고 모바일폰이 나왔고 또 인터넷이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지 원시시대에 어떤 천재가 있었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기존 치료에서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왔다라는 제목을 달고 영상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찾아서 가시는 것을 봤는데요. 대부분 이런 치료법들이 증거 기반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 있는데요. 사실 증거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부 소수에게는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증거 기반이 부족한 치료를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거 기반을 둔 치료법들 중에서도 이것이 특정 아동군에게 맞게 나온 치료법인데 다른 증상을 가진 아동들도 이게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제 시작하시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이 약을 먹으면 두통도 해결되고 배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된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분명했던 것처럼 어떤 증상이 아이도 치료할 수 있는 만능 치료법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유명한 치료법이 여러분의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할 기관은 여러분의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치료사로서도 자신이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아동을 다른 기관이나 또 다른 선생님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